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동작은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여드렸던 이렇게 펑퍼짐한 엉덩이에서 이렇게 빵빵한 F립이 될 수 있게 해준 S&P 3번 자세를 같이 해볼 건데요.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연의 허리 곡선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스쿼트나 런지를 하더라도 납작 엉덩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허리 곡선이 없고 엉덩이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하루 10분 S&P 3번 자세를 꾸준히 해주시면은 엉덩이가 뿅 하고 생기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3번 자세 10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은 포개서 이마 아래에 놓아주시고 중심선에 맞춰서 엎드려 주실게요. 목과 어깨에는 힘을 최대한 빼고 허리와 엉덩이 힘으로만 다리 천천히 들어줍니다. 30초씩 10세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 각도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해줍니다. 힘이 들어간 어깨 다시 한번 힘 풀어주고 허벅지 안쪽에는 다시 한번 힘을 줘볼게요. 천천히 다리 내려줍니다. 발등과 골반, 무릎 움직여주면서 힘이 들어갔던 곳을 풀어줄게요. 2세트 준비. 골반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허리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다리 번쩍 들어 올려줄게요. 역시나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의식해서 힘을 빼주시고 엉덩이와 허리에 힘을 느껴보시면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실게요. 다리 최대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줄게요. 발등 바닥에 콩콩콩 튀기면서 발등 풀어주시고 무릎 접었다 폈다 무릎도 풀어줄게요. 3세트 준비. 무릎 펴고 하는 마지막 세트입니다. 골반 지그시 바닥.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높이 들어 올려줄게요. 벨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과 무릎 안쪽 힘을 사용해 볼게요.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힘껏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줄게요. 자, 이번 세트는 골반 밑에 웨이브 베개를 두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웨이브 베개가 없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블럭을 받쳐서 해주셔도 됩니다. 골반 밑에 웨이브 베개 둬주시고 무릎 접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번쩍 들어줍니다. 무릎을 접어서 들어올리는 게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펴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 한 번 더 조여주시고 무릎 안쪽도 한 번 조여서 다시 한 번 위로 들어 올려 볼게요. 다리 천천히 내려줍니다. 무릎 각도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웨이브 베개를 골반 밑에 받치고 함으로써 조금 허리 힘을 키워주세요.
다시 무릎 접어주시고 허벅지 안쪽 조여서 허리 힘과 함께 다리 번쩍 들어줄게요. 다리 각도는 90도 유지. 어깨 힘 빼주시고 다리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다리 내려줄게요. 다시 무릎 접어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힘 주면서 다리 들어 올려줍니다. 내 앞에 거울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 살짝 들어서 내 발끝 방향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줘볼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신 분들은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다리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줄게요. 웨이브백에 천천히 빼주시고 무릎을 접어서 발끝을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찍어주면서 긴장되어 있던 허리 근육을 풀어줄게요. 이번 세트는 S&P 3번 동작 제일 기본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무릎 접어주시고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힘주면서 다리 그대로 들어 올려줄게요. 어깨에는 힘 들어가지 않게 의식적으로 힘 빼주시고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 계속 조여주면서 다리를 조금씩 들어 올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펴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리 내려줄게요. 손바닥 얼굴 옆에 두고 팔을 쭉 뻗어 상체를 일으켜서 복부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줄게요.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배꼽, 가슴, 턱끝순으로 바닥에 닿게 해줄게요. 다시 손목에서 이마, 무릎 접어주시고 엉덩이와 허리 힘으로 다리 번쩍 들어 올려줄게요.
마지막 세트 가보겠습니다. 무릎 접은 채로 다리 먼쩍 들어 올려줄게요.